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이현주. 그런데 집이라고 하기엔 온기 하나 없이 휑한 방. 설마 여기가 집은 아니겠죠? 어느덧 시간은 밤 10시. 잠잘 준비를 해야 할 텐데. 살림살이라고 하기엔 단촐한 물건들, 또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간단한 옷가지와 화장품뿐인데요. 여기 아시는 분이 또 여기 배려해 주셔가지고 힘들 때마다 와서 쉬라고. 공짜로. 아, 그리고 도와주신 분들이 꽤 있으시네요. 네, 어떻게 저 인복이 많아가지고 도와주신 분이 이렇게 또 배려를 해주셨네요. 생활고를 겪으면서 시작한 단기 아르바이트. 숙박비를 쓰기에 빠듯한 벌이에 교회 지인의 도움으로 양양에서 일하는 일주일 동안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게 됐다는데요. 전성기 시절 남부럽지 않은 부를 누렸던 이현주. 그는 왜 돌연 대중에게서 사라진 걸까요? 1993년도에 대전에서 친구 결혼식을 보고 서울로 올라오던 선상에서 저희 차가 앞차를 받고 앞차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4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. 근데 그 당시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던 생각이 나요, 얼핏. 그래서 이제 그 부딪힌 머리가 뇌압이, 뇌에도 압력이 있다고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문제가 됐던 거죠. 남들보다 조금 일찍 전성기를 누린 이현주. 하지만 28 나이에 4중 추돌 사고는 너무나 큰 시련이었는데요. 하지만 그녀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. 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치과 치료를 받고, 원래 이제 그 압심을 하고 마취 주사를 맞잖아요. 근데 그게 마취가 풀리기 전에 대본 연습하고 있는데 그때 뭐 누가 이제 뭐 과자 하나를 준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씹었어요. 그 연습하면서 대사. 그냥 뭐 피가 갑자기 막 이렇게 대본 위로 떨어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게 제 살점, 혀 살점 덩어리였던 거예요. 혀를 씹은 거죠, 쉽게 얘기해서. 아직도 남아있는 그날의 상처. 입담 좋은 촉새로 유명했던 그녀에게 혀 절단 사고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는데요. 한청 환각 같은 게 너무 힘들어서 내 생각을 잡아타고 어떤 이상한 소리들이 저를 괴롭히니까 정말 세상에 고치려고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갔지만 돈은 돈대로 많이 번 거 다 없애고 제 병명이 나오지 않았어요. 연이어 발생한 두 번의 사고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던 이현주. 혀 절단 사고로 장애 5급 판정을 받으며 정상적인 언어 생활이 불가능해지자 결국 방송 활동을 접고 10년 넘게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. 직업이 개그맨인데 그거를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제 인생이 끝이 나는구나. 그런 어떤 암담한 심정에서 그냥 차라리 간간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차라리 그냥 약 먹고 이 세상을 그냥 잠자듯이 조용히 사라지면 이런 고통도 없겠지. 그러니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게 두려웠어요. 개그맨으로 생명이 끝나버린 순간 삶의 의지도 놓고 싶었다는 이현주. 하지만 나을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부단히 노력한 끝에 발음 교정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데요.